네, 다인자동차의 조영각 팀장님 함께 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팀장님, 오늘 보니까요, 이렇게 지금 전시장 안이 아니라 전시장 밖에 스프린터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아, 네. 저희 이 나가는 이제 출고 차량인데요.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그 병원의 홍보 차량으로 사용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겉에 면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추후에 이제 랩핑지를 그 씌워서 이제 병원의 홍보와 그리고 이제 그 고객분들을 좀 예, 응대하는 용으로 사용 예정입니다. 네. 그렇군요. 지금 이번에 출고가 된 지금 차량이라는 말씀이신데 이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지금 보시는 모델은 저희 그 디바인 5 모델로서 그리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519 그 엑스트라 롱바디 모델입니다. 네, 그리고 13인승 모델이고요. 네. 그렇군요. 13인승 모델이어서 그런지 진짜 내부가 제가 살짝 봤는데 엄청 커요. 좀 그러면 간단하게 내부도 약간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 플로어 같은 경우가 아까 전시되어 있었던 차량을 잠깐 봤는데 그땐 대리석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거네요. 예. 지금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바닥을 요트 바닥으로 변경을 요청하셨고요. 보시게 되면은 전시 차량과 다르게 이제 상단부가 이제 수전사가 아니라 이제 가죽으로 씌워져 있습니다. 네, 또한 저쪽 팔걸이도 이제 그 가죽으로 이제 변경을 하였습니다. 네, 이렇게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얼마든지 다양한 선택 사항이 있는 거네요. 그죠?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? 원래 기존의 벤츠와 다르게 스프린터와 다르게 또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? 저쪽에 이제 그 블라인드를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저희가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어두운 느낌이 강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색깔을 변경을 해드렸습니다. 그렇군요. 좋습니다. 모니터 크기나 다른 사항도 옵션들은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죠? 네, 그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차량과 이제 동일한 선택 사항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지금 이 차량이 또 출고가 되면 병원 홍보용 그리고 또 많은 VIP 분들을 위해서 쓰일 텐데요. 과연 어떻게 또 홍보가 되면서 이 스프린터가 지나다닐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저희는 또 뭔가 한 가지를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. 이것이 다인 자동차. 다인 자동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? 저희는 바디킷? 맞아요. 그렇다면 네. 바디킷을 한번 또 살짝 보러 갈까? 이번에는 어떤 디자인이 적용되었는지? 네. 와, 역시 이번에도 정말 다인만의 육중한 바디킷입니다.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지금 저희가 그 이제 크롬으로 그 도장을 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이 또한도 저희가 옵션으로 이제 크롬이 아닌 올 블랙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예 장점입니다. 네. 아, 지금은 색상이 약간 은빛의 계열인데 네. 원래 이 또한 블랙 색상으로 모든 것이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하단부 이제 범퍼도 하단. 그렇고요. 네. 이쪽에 이제 그 바디킷 부분도 이제 올 블랙으로도 가능합니다. 올 블랙으로 다 도장되어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 실제로 그렇게 하신 고객분도 계셔가지고 네.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 반응이 다 좋습니다. 네, 뭐 랩핑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그 랩핑이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디킷만 보고도 다인자동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마주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, 그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이렇게 이번에도 다인 자동차의 벤츠 스프린터가 출고가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거리에서 더 많은 다인 자동차만의 스프린터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